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네, 이번 시간에 배울 표현은요. There is no hot water in the bathroom. 어,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머리 감던 중에 뜨거운 물이 안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There is no hot water. 뜨거운 물이 없어요. In the bathroom. 목욕탕이요. 라고 우리가 급하게 이 그 호텔 방에서 전화를 들어서 프론트 데스크에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There is no hot water.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이 여기까지가 중요한 표현이죠. 항상 영어는 말이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게 앞에 나오기 때문에 뒷부분을 끊어놓고 한번 연습해 놓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든지 이 앞에 거는 그대로 써서 이제 통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겠죠. There's no hot water. 뜨거운 물이 없어요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이 no가 중요한 표현입니다. no를 싹 빼보면 어떻게 되나요? There's hot water. 뜨거운 물이 있어요 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there의 의미에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 there는 여기저기에 here there의 there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그냥요, 해석을 안 합니다. is hot water, 뜨거운 물이 있어요 라고 말하려고 해. 그런데 is hot water, 문장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there를 넣어주자 해서 there is 라고 넣어줍니다. 맨 앞에 있는 there는 그래서 그냥 넣어준 there다. 100%입니다. There is 하면요, 이 there는 그냥 넣어준 there다. There's hot water 하면요, 뜨거운 물이 있어요 라는 뜻이고요. There's no hot water 하면요, 뜨거운 물이 없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두 가지 외워두셔야 돼요. There is hot water, there's no hot water. 뜨거운 물이 있어요, 뜨거운 물이 없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뒤에 in the bathroom을 붙여서요. There's no hot water in the bathroom. 욕실에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서도 역시 뭘 빼버릴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no를 빼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there's hot water in the bathroom. 야, 베드룸에 내가 뜨거운 물 받아놨으니까 맘껏 써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